사도행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도 적을 것이 많습니다.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앞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 보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어들어 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성에서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영어로는 must라고 그랬어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조금만 더 읽어요. 이제 사울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울이 기독교인 되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다메섹에 며칠 있었는데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건 어디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해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라. 거기 보면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메시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이 두 메시지. 이와 같이 이제 우리도 나가서 바울처럼 되려면 딴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전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섯 단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첫째 단계가 뭐였던가요?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파 사람들 복음화시키는 일이죠. 다시 좀 적어보세요. 첫째 단계가 예루살렘에 사는 소위 순수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화하는 일이에요. 셋째 단계는 소위 하이브리드, 혼혈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단계에 누구를 사용했죠? 빌립을 사용하셔서 첫째 사마리아 혼혈 사람들을 복음화했고,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팔라사를 복음화했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간 것이 지금 8장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네 번째 단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는 기독교화시켜서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일이 네 번째 단계고, 또 다섯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열두 제자들도 이제는 스스로 문화훈련 받아서 그릇이 준비된 후에 이방으로 자기네들도 파송되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8장에서 딱 끝나면서요, 9장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9장에서는 이 네 번째 단계로 가줘야 되는데 이 네 번째 단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 9장에 가서는 지금 단막극으로 말이죠. 요 네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 밖에 어떤 밖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은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거기에 중요한 한 인물이 탁 등장하는 것이 사울인 것이에요.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는 비예루살렘 교인이에요.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개종시키는 이야기가 이 9장 이야기예요. 이 9장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같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9장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장면인데, 왜냐요? 이 사울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앞으로 이 지금 4단계, 5단계 일 다 이제 할 사람이에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고 밖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이 악한 역을 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앱에 이미 어머니 태 속에서 이미 주님의 사역자로서 불림을 받았는데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경우가 많아요. 이 사울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저기 다메섹까지 올라간 거예요. 안디옥까지도 올라갔는데 그 다메섹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만 하면 이분들이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본부에다가 보고했는데 바울도 그 당시에 이 보고를 받고는 더 열이 나가지고, 왜?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이 위에서 그러니까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말은 안 하겠어요. 이제 빛을 이제 받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 빛을 받는데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쭉 가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이 빛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그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못 봤죠. 근데 소리는 들렸죠. 근데 보시면요. 이 주님이 예정한 사람에게 빛이 내려가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받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다 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같은 환경 속에서. 예. 이 소리가 들려왔죠. 근데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받지를 못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 보고 그러잖아요. 너 이제 봉사가 됐는데 직가라는, 직가라는 거는 우리 같으면 종로거리 같으면 이렇게 종로의 길이 그 도시를 가운데를 찌르는 아주 중요 가운데 길이면 종로 길처럼 말이죠. 그게 직가라고 그러네. 그쪽에 쭉 가다 보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울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울을 집어넣는데요. 이 사울을 데려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빛을 못 본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이 봉사가 됐으니까 이제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유다 집에 데려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기도했나요? 3일을 기도하는데 그럴 때 그 도시에 소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나니아인 거예요. 예, 아나니아요. 이분은 제 생각에는 이미 다메섹의 가정교회를, 다메섹 교회를 개척한 분 같아요. 예. 이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유다 집에 가면은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 사람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낫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모든 사건들을요. 이분이 3차 여행 끝나고는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쭉 해요. 예. 자기 변명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그때 26장 특히 14절에서 18절에요. 이분이 다메섹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분들을 영적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시킨다는 말은 영의 눈이 감긴 사람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이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전도받아서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인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크리스천인데도. 그건 왜 그럴까요? 성화 과정을 겪질 않아서 그래요. 성화 과정을.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도 이 성화 과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30세에 이제 개종을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아라비아를 보내가지고 3년을 성화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또 7년을 고향 다소에서 성화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을 10년을 하도록 하셔서 그리고는 40세 됐을 때 이제 전도사로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만 해서 구원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 받으려면은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성품이 성화되어야 된담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아까 봤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죠. 그리고는 뭘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핍박을 이 사람을 시켜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이분이 본래가 엘리트 출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항상 따라와줘야 돼요. 겸손을 위해서 그리고는 주위 환경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침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만 네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란 건 사람들의 관계성 핍박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걷어가시고 건강도 어느 정도 걷어가시고 강도를 많이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고 어디 쓸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지만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좋으셔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태에서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요. 모태에 형성되기 전에 조성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139편 16절에서. 시편 기자예요.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시편 71편 6절에서. 예레미야도 모태 조성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야곱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44장 24절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49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AMI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성서 공부를 하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 계시고 뭐 심지어는 모태에서 결정을 하신 것을 주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볼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뒤에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3차 예언 끝나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만민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를 않으세요.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좋으나 싫으나 주님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AMI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기대를 하시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저도 그래요. 주님, 우리 AMI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열심히 말씀에 몰두하게 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의 뜻이 계심이 틀림없어요.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간단한 단순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가다 보면은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봅시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11명이 나와요. 11명. 아나니아. 그 중에 이제 지금 오늘 다메섹 교회를 개척한 아나니아.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영성이 넓어서 길어서 깊어서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또 바울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바울의 눈이 뜨이는 이런 은사도 가졌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실 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의 그 같은 바울 사용하는 그러한 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서 크리스천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이 어떻겠어요? 이분의 생각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모임인 회당, 시나가그 그 안을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동료들에게 뭘 하려 들어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배반자가 됐구나. 자기가 제일 못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the he was of God.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입을 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인전 죽이려고 다메섹의 각 문들을 우리 같으면 동대문, 서대문 이런 문들을 성 안에 문들 있잖아요. 문들을 다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성에서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몇 사람이 이 사울을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광주리에 이 성에서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그 몇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요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면 초과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꼭 옆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돕는 자들을 꼭 준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 우리가 믿을지언정은 꼭 돕는 자를 옆에 준비하세요. 사울이 이때 다메섹에서 죽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예. 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개종한 후부터요. 예. 네? 하나님이 계획은 나중에 보니까 33년을 이분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 미션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33년이니까 35에다가 33 더하면 얼마예요? 68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잖아요. 이분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33년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33년 동안 열심히 이방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꼭 돕는 자가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요. 황 목사도 주님이 언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안 데려갈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안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있더라도 제가 들어가도요 껐떡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위험이 있는 곳에 가도요 껐떡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뜻을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으신다. 이분이 다메섹에서 이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지도를 보세요. 다메섹에서 어디를 내려갔어요? 성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엔 없어요.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7절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줄을 밑에다 걸어놓으세요. 지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열두 제자들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론적으로.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주님이 안 보내시고 아라비아로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거기 아라비아 나오죠?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가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다메섹 바로 근방에 있는 한 조그만 그 이쪽 동네다. 다메섹 지역에 있는 이 동네 어디 있는 시골 동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라비아 하니까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크게 보면 그래요. 아라비아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시내반도 이쪽 지역을 아라비아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서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뭐냐면, 지금 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이 내려갔던 아라비아는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이에요. 거기다 적어놓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랬죠. 거기 나와요? 네,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갔다고 하는 학설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사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갓 사람들 동료들 몇하고 같이 갔겠죠. 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시내 산에 갔다는 거예요. 이 시내 산은요, 거리상으로 보면요, 이 카이로. 좀 적어 놔보세요. 카이로는 애굽의 수도 아닙니까? 카이로에서 스웨스 운하까지가 132km예요. 스웨스 운하까지가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카이로에서 스웨스 운하까지가 130, 여기 스웨스 운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2km. 이 스웨스 운하에서 시내산까지가 또 거리가 있어요. 그게 206km라고 되어 있어요. 206km. 근데 시내산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이로에서 약 한 340km 정도. 시내 반도의 남쪽에 있거든요. 시내산이요. 시내산을요, 성서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지칭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다 적어줬어요. 이 시내산을 지금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성서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과 신명기 5장 1절과 2절에서요. 이제 호렙산에 그 불꽃이 있어서 모세가 이제 그 불꽃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 그때는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어로는요, 게벨 무사라고 그래요. 게벨 무사. 그리고 또한 창세기 21장 21절에는 그 지역을 바란 광야라. 바란 광야.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 하면은 시내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내산이 그 바란 광야 안에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시내산은 말이죠, 상당한 성서 안에서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거기에 많아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곳이에요, 이 시내산이.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제가 이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첫째요, 이제 아브라함 때예요. 주전 2000년 때 하갈이, 아브라함의 처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간 곳이 여기에요. 창세기 21장 21절 아래 위를 보면요,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장가까지 간 곳이 시내산이, 이 지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 알다시피 주전 1500년경이죠. 모세 시대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이 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0장 26절까지, 그리고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32절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는 약 500년 후에 다윗 시대예요. 다윗은 주전 1000년이에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바란 강녀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시내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여기였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곳이. 네 번째로요, 똑같이 주전 850년경이죠. 엘리야. 엘리야도 목숨을 찾는 그런 분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이곳이. 열왕기상 19장 8절에. 똑같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울을 또는 바울을, 하나님이 이분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또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거기에 어느 해에 갔어요? 주후 35년에 간 거예요. 가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지금 1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17절. 3년 있었다. 그리고는 3년 때는 주후 38년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분을 그 다음에 또 딴 데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이분이 여기서 뭐 했을까요? 이 시내산에서요? 예? 이 안에서 이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요. 성화 연습을. 그리고는 분명히 거기에서 자기가 훈련받았던 구약의 내용들과 이게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 그것을 아마 많이 훈련받았을 거예요. 예컨대 모세오경이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시편이 그렇고 선지서가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예수님의 구원과 연계되는 스토리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구나. 실체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모든 메시지를 이 3년 동안에 이분이 받았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비를 조금씩 깨닫게 되고 영성이 높아지고 영안이 띄어지고 이 3년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이 하나님의 무슨 숫자예요? 삼위일체의 특별 숫자죠. 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알게 돼. 완전히는 아니죠.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알았니? 자 이제부터 너 한번 뛰어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딜 가요?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딱 가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나오거든요. 다메섹에 있는데 다메섹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마시고 당신 이제 기독교 교계에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십시오. 특히 게바를 만나십시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남동생 되는 야고보를 꼭 만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딱 내려가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려가니까 이 사도들이요.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26절은 분명히 그렇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기를 원했어요. 사울이. 이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게 왜? 이분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다 흐트러버린 사람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때니까. 이제 그래 3년 동안에 자기가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악역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져야 되는 것까지도 다 이분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I'm sorry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이제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예, 배척을 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돼요. 왜냐? 제자들 생각에는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인지 아느냐? 당신은 우리에게 원수다. 괘씸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당신 보면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별로 확 트이지 않으니까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다 들었는데도 벌써 다 예루살렘에 다 들었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실 하나님의 큰 그릇이다 하는데도
이 열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네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한테 왜 왔지? 저 혹시 저 유대인 저놈들의 이제 유대교의 스파이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교계에 들어와 놓으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 교계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그냥 아주 도장 박는 것처럼 있어요.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열두 분 중에 몇 분은 저 양반이 사탄의 사도가 아닐까? 하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요. 이런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사울을 배척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계의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저 양반이 우리의 아주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그룹에. 왜? 저 사람의 배경을 보면 경력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엘리트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고 공회원 출신이고 이러다가 이 양반 우리가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분들과 사귀고 싶은데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걸 다 보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울은 상당히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아주 딜레마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 과거의 유대인 자기 동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배신자라고. 저는 저 양쪽 스파이 노릇하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도자들도 자기를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면초과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상태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저 생각은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 사람 돼가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조직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이런 상황 속에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포기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이제는 어떡할까? 나 이제 완전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 이제 옛날에 그 화려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나를 갈세하니 나는 어쩔 것이오. 할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햄버거 가게나 하나 해야겠구나. 떡볶이 가게 하든지. 이제 이런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포기하는 상태인데 이 예루살렘을 말이죠. 떠날 수도 없는 게 길거리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보기만 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숨어서 분명히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을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를 준비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중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울을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제 이 미전도 족속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만약에 금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끼리 서로가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나바를. 그 바나바가 이제 쭉 거기에 9장 27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바나바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 사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울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형님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만난 것만이 아니고 완전히 변해져가지고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다가 거기서 또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그런 사람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피스메이커를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 쭉 보시면 그거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꼭 핵심 두 리더, 개바와 누구의 야고보만 만났다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열이 아직 식질 않아서 만나기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까? 그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하도록 준비하셨을까? 뭐든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적당히 우연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꼭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하는 연습을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첫째요. 바나바는 로얄 패밀리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로얄 패밀리예요? 이분은 마가의 다락방 주인인 마리아의 오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헤드쿼터, 본부 건물을 제공한 마리아의 한 집안 형제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크리스천 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들에게 돈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이분들은 바나바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거기다가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로얄 패밀리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분의 인격과 영성이 출출했던 사람이에요. 높았던 사람이에요. 인격과 영성이. 이미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분명히 말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분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분이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격려자라는 소리예요.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항상 북돋아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울이 이런 외로움과 딜레마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뿐입니까?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예언한 소식도 다 듣고 아하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구나 하고 영적 분별력을 이미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바나바는 사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바나바도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자기도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자기가 사울을 딱 보니까 조사람도 다소 출신인데 디아스포라예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영어로는 그래요. marginal, 경계선, marginal이라는 소리. marginal person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진이라는 건 우리 책도 보면 이 책 끝을 이 끝에 여기를 마진이라고 다시 말하면 유대 문화 속에도 발을 왕창 들여놓지 못하고 헬라 문화 속에도 발을 왕창 들여놓지 못하고 양 문화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끝에 모서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서 마지널 퍼슨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한국말로는
경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땐 자기도 마지나리. 완전 이쪽 문화, 저쪽 문화에 발을 디딜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질성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열두 제자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마지널 퍼슨들이 아니에요. 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아마 여러 가지 교제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의 그동안의 사역 부분들을 보고도 하면서 과거에 제가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도 했겠고 그러면서 둘이 그 같이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22장에 이분이 사도 이 바울이 직접 하시는 말씀 22장 17절에서 18절 또 21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설교하는 장면인데 바울이 그때 이 다메섹 사건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5일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지도자들과 이 두 분과 교제하면서 자기는 틈틈이 뭐 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네가 나의 정체성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렇죠? 왜냐? 그분들을 하나님이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소수만 듣지 네가 예루살렘 이 안에서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라 안 된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헬라권으로 가서 나의 정체성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것을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에 자기가 유대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그런 목소리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은 떠나게 돼요. 며칠 후에요? 15일. 근데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분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왜냐? 주변에서 지금 이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요.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다 방법이겠지만요. 열두 사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사기 세력도 있고, 뭐 유대인 저쪽 지도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교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서에는 이 열두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방패막이 해줬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사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방패막이 해줬다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아마도 속으로는 은근히 잡혀서 저 양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열두 제자들이. 그러니까 탈출을 돕지도 않았어요. 열두 제자들이. 이 탈출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30절에 그랬어요. 지금 여기 9장 29절에서 30절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은 형제들이 나를 도왔다 그래요. 형제들이. 30절에 열두 제자들이 아니고 그럼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평신도들일 거예요. 이 평신도들이 항상 돕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 몇 사람이 지금 이 사면초가에 있는 사울을 돕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몰래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잘 보고 계시겠죠? 예? 이 형제들이 아마 자칫하면 그 안에 천사, 사람으로 변한 천사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도 많죠. 이분들이 그 당시에 길도 별로 안 좋은데 이 예루살렘서부터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가이사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거리상으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86km예요. 86km면 가이사라가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바닷가에 어디 한 90km가 어디에 남쪽으로 인천에서 한 90km면 수원 정도. 그러니까 이 수원에서 인천까지 이 가는 거리로 주변에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들도 이 형제들도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종을 보호시키면서 거기까지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딱 붙어있고 주님의 이 뜻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기가 막히게. 네. 그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밤중일 거예요. 그냥 지금 말 하나, 쪼락 말 하나 빌려가지고, 달랑달랑달랑 밤중에 지금 막 가고 있는 장면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딱 내려다보고, 그놈들 이쁘다. 그놈들 이쁘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사울은 지금 그냥 멋도 말고 지금 막 가고 있고. 그 형제들도 자기네 하는 일은 그냥 고작 해야 이분을 가이사라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겠어요? 부두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향으로 보내야겠구나. 여기 있으면 도대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고향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부두가에 가서 이제 선박들 체크하는 거예요. 이 다서로 가는 배가 어디 있냐니까 마침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 화물선이, 그리 가는 화물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화물선을 타고 바이바이 하고는 바울이 다소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이 도표를 우리가 잠깐 이 머리 저 화면을 보면서요. 이 도표는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 성서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도표를 외우셔야 돼요.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이 도표를 외우지 않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자, 같이 봅시다. 주전 4년 예수님 탄생. 주후 5년 바울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 33세 되는 주후 30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개척되는 주후 30년이에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주후 32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흩으시는 장면이. 그래서 흩어가지고 똑같은 32년에 사마리아 복음화가 빌립비에서 되고, 우리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빌립비에서 에티오피아 팔라사 복음화. 다 32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33년. 그 당시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 의해서 다메섹의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가정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이건 누구에 의해서 개척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기다 33년경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35년이, 이제 이분이 30세 되는 그 해에 이제 다메섹 사건을 주시고 아라비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갔으니까 38년에 아라비아에서 이제 3년 후에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었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15일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에서 7년 동안 이분이, 그러니까 45년까지예요. 7년 동안 성화 훈련을 또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있죠? 그 과정 속에서 41년에
그러니까 다소의 도착이 38년에 도착했는데 딱 3년 후지요. 41년에 이분이 3층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쭉 5, 6절까지 나와요. 그럼 왜 그게 41년인가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가 주후 55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말하기를 14년 전에 내가 3층천 올라갔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 빼기 14 하면 41년이에요. 그러면 41년이면 그분이 어디 계셨나? 딱 보니까 아하, 다소에 계셨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우리 구원은 30대에 됐지만 성화를 두 단계로 해서 처음 3년은 어디서요? 아라비아에서. 그 다음 7년은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을 성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격이 예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이 바울의 면모를 한번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면모,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일곱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바울의 명칭을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명칭.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아, 이분을 위대한 사도라고, 아포슬, 또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교육가, 신학자, 또는 문필가로 부르고 있어요. 그분을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타이틀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 이분의 그 타이틀이 이런데,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 사울의 이름. 이분은 이름을,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소위 로마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로마 이름으로는 바울이라 그래요. 바울이란 건 헬라어예요. 바울.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떤 분은 나중에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유대 쪽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름을 유대 말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때에도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변에 많아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30절, 12장 25절, 13장 2절 또는 9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헬라 도시를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헬라 도시들이에요. 에베소니, 아시아 일곱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데살로니키니, 고린도니, 뭐 이런 모든 교회들, 그 헬라 도시들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게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13장 13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편지들은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헬라 문화권 사람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바울이라는 헬라 이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유대적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화를 너무나 잘해요. 상황화라는 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영어로 뭐였죠?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러죠. 이 상황화를 다시 말하면요, 성육신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건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수용하는 쪽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이 사상을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도. 왜냐하면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불러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예? 율법의 사람이지만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을 딱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 그러면서 거꾸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지? 거기 가서는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단다? 왜? 그러면서 그분들 내가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물 같은 뭐니? 까멜레온이. 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에 적응성이 탁탁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때그때 가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한 30년 전에 깨닫고는 제가 한국에 와서는 황용현이에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는 톰 황이에요. 또는 토마스 황. 그러고 그 사람들이 진짜가 어디네?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AMI가 제가 이것을 지금 10년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을 다 영어 이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게 뭐 심심해서 괜히 유행처럼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 이 안에 들어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다 한국 이름을 불러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한국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한국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불편해하세요. 이것은 이 건물을 우리 이 조직은 인터내셔널로 중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터내셔널이 와가지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름도 국제화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서에서 바울이나 이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래 이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에게 내려와지면서 약간 100가지의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자기가 누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하게 인카네이션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첫째가 바울의 명칭, 두 번째는 바울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의 출생연도와 출생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이 바울의 면모 중에서 이분은 우리의 말 알다시피 주후 5년에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한 9살 정도 8, 9세 정도의 차이 난다 그래요. 길리기아 지방, 저기 지도에 보시면 길리기아 지방의 터키 동남부 터키 지역이죠. 위치한 이 다소는 교육 도시로서 아주 정평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분의 가정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이분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가정. 또 부모님이 중산층 가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항상 이분이 자랑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시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또는 벤야민 지파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거기다가 바리새 지파라는 것. 거기다가 이분이 또 강조하는 것은 나는 우리 부모님부터 나는 받은 것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요. 이분은 율법에는 아주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율법 열심파였어요. 이 종교적으로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그 열심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천들을 오겨넘기는 일을 했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위협을 주고 살기가 등등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교만을 이야기해요. 내가 육신으로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굉장히 그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교만한 소리예요.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던데 내가 다른 건 다 이제는 이런 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크리스천들도 미워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왜? 신성 모독 죄를 범하는 자들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바꾸셔서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좀 봅시다. 이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 앞뒤 어떤 다른 문서를 봐도 기록이 없어요. 이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 부모님의 직업이 아마도 이 천막 사업 또는 천막 기술자였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대를 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 같으면 우리가 이제 건축 회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면 아마 비슷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들의 그 부모님의 사회 계급이 아마 중산층, 소위 그 이상이 됐고 아마 뼈대 있는 유대인 가정임에 틀림없어요. 뼈대 있는 가정. 왜냐, 아들을 그렇게 잘 훈련시켰어요. 이분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 가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을까? 분명히 시민권 가지려면은 로마 제국에 공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헌했을까라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돼요. 아마 이 어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의 군막사를 좀 지어주는데 좀 도움을 많이 했고 기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군인들 따라다니면서 군인들에게 막사도 지어주고, 정부의 도움을 아마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이 부모님의 교육열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모님들이 이 아들에게 그 당대에 아주 꼭 배워야 되는 네 언어를 가르쳤어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준비해놨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 열심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네 언어가 뭐냐? 첫째 언어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에이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히브르 방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그 모든 땅에서는요, 일상 영어예요. 일상적으로는 다 이 히브리 방언을 쓰는 거예요. 사투리죠. 아람. 이제 그 갈릴리 지방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사투리라고 이제 보는데요. 하여튼 전국에서 그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 영어는 이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태어났지만 일상 영어는 아람어를 계속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사울도 마찬가지 아람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22장, 26장 이런 데 가면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이 뭐냐? 히브르 방언으로 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민 나간 가정의 아들인데 토종 말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 예컨대 이제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말을, 토종 한국말을 잘 쓰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태어났는데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같아요. 바울의 부모님이. 두 번째로 어떤 영어를 또 썼냐면 종교적인 언어는 꼭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도 공부 많이 한 거예요. 다소에 있으면서 이제 회당에 항상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 언어는요. 헬라어를 항상 쓰는 거예요. 교육용은 학교에서는 모든 문서들은. 거기에다 관공서는 또 다른 거예요. 관공서에서 쓰는 언어는, 공식 언어는 라틴어인 거예요. 이거는 로마, 이태리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고.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또 공무원 되려면 해야 되고 정부의 고관이 되려면 다 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언어를 부모님이 이 다소에서 이 아들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람어 같은 말은 아주 유창하게 히브리 방언을 썼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이분이 사도행전 21장 40절 또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울을 이 네 언어를 훈련시키면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시켰던 아주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말리엘에게 이제 유학을 보내면서 제대로 본격적인 정통화 작업이 시작됐겠지만 이미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 사실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하시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가 같은 나이 또래보다도 유대계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보다도 자기는 부모님들에게서 이렇게 훈련이 철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모님을 통해서도 훈련을 다 시키시고 준비를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는 이제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주를 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건 이제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바울 예루살렘 이주설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유학설이. 자, 이주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아예 부모님이 바울의 유아 시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민 갔다. 역이민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고 보는 그러한 학설이. 저는 이 학설에 동의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요. 최소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공부도 제대로 시키려면 12살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12살 넘어서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 중등학교까지는 고향 다소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안 왔나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4절에 보시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아마 이 사춘기 좀 넘어서 티네이저 아마 후반기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말했지만 그 다음에 왜 유학설인가를 제가 몇 가지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하나하나 적으세요. 왜 유학설이 타당한가? 첫째, 본인이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 보냈다고 하니까 그건 유아 시절에는 고향에서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분이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는 걸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자기 고향에서 오래 있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쓰는 걸 보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분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분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다소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하, 만약에 어릴 때, 유아 때 다소를 떠났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 안 할 텐데 거기서 어린 시절 쪽에서 티네이저까지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마음 편하게 생각했던 곳이 다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다소에서 지냈음이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분은 아까 잠깐 비쳤지만요, 이 선교 여행 다닐 때마다 그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고향 다소에서 헬라어 훈련이 많이 됐다는 내용을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뭐가 있냐면요, 이분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 구약의 용어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용어를 그 사람이 인용을 할 때 어떤 구약판을 사용했냐면요, 70인역을 사용했어요. 70인역을. 이 70인역은 뭐냐면 유대말인 구약을 헬라말로 바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말로 된 구약을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헬라말을 더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헬라말을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이 다소에서 그래도 오래 살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분은 항상 말할 때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나는 다소 길리기아 지방 다소 출신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볼 때 이분은 본격적인 율법 공부는 언제 했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 가말리엘 밑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을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을 이제 적으시길 바라요. 바울이 결혼했는가? 요 제목이. 자, 첫째, 바울이 결혼했다는 성서적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 첫째가 뭐냐면요, 이분이 공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멤버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독신자는 안 돼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분이 교회의 감독이 되는 사람은 꼭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감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감독이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당신들 왜 와이프를 데리고서 선교여행
우리 돈을 사용하며 다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이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도는 다른 열두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나 또는 개바와 같이 그분들은 다 와이프를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아하, 이분도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좀 돌아다닌 모양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면은 아, 이분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그냥 한번 들었네 이걸로 끝나면 외우셔야 돼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독신임을 시사하는 데가 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독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영어로는 remain even as I am 그랬어요. 그냥 혼자 남아 있어라 또는 그냥 혼자 있는 이런 라이프스타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이분은 모세 오경을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모세 오경의 시작이죠. 왜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패피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꼭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 지금 모세 오경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탈무드라고 있죠. 탈무드. 이제 유대인들의 경전이죠. 이 탈무드 MKID라고 그래요. MKID. 4장 13절에 보면은 MKID. 4장 13절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선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결혼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그렇죠? 왜 결혼한 것 같아요? 첫째는 바리새인이 율법과 탈무드에 불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예요. 이분은 또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이나 예배서서 5장에서 바울이 부부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다 감안하면 바울이 분명 독신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결혼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왜 혼자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첫째, 왜 혼자 사는가? 이분이. 아마도 일찍 아내와 사별을 한 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부인이 일찍 죽고 다시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재미있어요. 이거 우리 다 상상을 하는 건데요. 이 열성 바리새파 집안 출신 아닙니까? 부모들까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이변이 일어난 게 그 아들,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 아들이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와 자기 처까지도 안 되겠다, 저 사람
완전히 이제 끝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족이 부인까지 앞에서 이 바울을 배교자로 또는 가문의 수치로 또는 유대인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신성모독을 한 장본인으로 아마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가능성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서에 어디에 뭐가 좀 근거가 있나 보니까 요 말씀이 요것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요 말씀이 직접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 저 말씀이 이런 아래 위에 쭉 문맥을 보면 이해가 돼요. 7절에 이런 말 했어요.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지금 위에 지금 자기의 그 배경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자기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자기도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집안의 가정 불화가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의견은 아니고 하나의 가능성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세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누가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몇 마디를 제가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사울을 개종시켰을까? 그 이야기가 왜 9장에 잔뜩 나옵니까? 그러면 대답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어디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경 구절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또는 갈라디아서 2장 8절 또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을 이렇게 복음화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아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4단계, 5단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4단계, 5단계를 이 당장 12 사도들을 사용해서 하질 않았을 거예요. 왜 중간에 9장에 지금 8장까지는 3단계까지 해서는 9장은 이제 4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는 없고 중간에 이렇게 다메섹 사건, 이 딱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의문 중에 의문인 거예요. 그 의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4단계, 5단계는 이 열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이 열두 제자들은 이 타문화 장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들은 자신의 문화가 아직도 유대적 문화, 유대적 세계관, 유대적 가치관, 종교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문화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문화 중심 사상. 유대문화 선호 사상. 유대문화 우월 사상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 문화 경시 사상을 가지고 배타적이었어요. 이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을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일을 할 수 있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작해야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쉽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해서 사마리아 가게 했고, 그 사건을 보여주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가줬는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시리아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건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 또 지상 사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문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 문화권까지 가기 위해서 이 문화이 변한 게 바벨론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배하시면서 인간 역사에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간섭이냐면요, 문화의 벽을 깨버리고 언어의 장벽을 깨버리는 역사들을 주님이 하셔왔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요, 이 정치적 제국화 만드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아수르 제국으로 해서 아수르가 그냥 한 지역과 여러 나라를 자기네 통째로 가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 한 강한 나라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도록 해가지고 문화를 통일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단일 문화였던 것들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민족 이동을 하게 하고 서로 혼혈도 시키고 이래가지고요, 문화의 벽, 민족의 벽, 이런 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일을 쭉 해왔어요. 이 디아스포라도 그 중에 한 예로, 문화의 벽을 깨기 위해서 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민족의 벽, 문화의 벽 이런 것들이 너무 높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이 벽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FTA, FTA 하죠? 자유무역이 이게 뭡니까? 이 전부 벽을 내리는 거예요. 관세를 철폐시키고 비자를 없애버리고 또 아펙이니 뭐 나토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한 예? 아세안이니 전부 지역 이 그룹 그래서 자기네끼리 비자 없애지고 그다음에 관세 철폐시키고 이 일들을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IT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위성 TV, 위성 라디오, 케이블 TV 또는 이메일, 웹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스카이프 이 모든 걸 통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 국경도 없어지고 에? 관세도 없어지고 그냥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세상에 나쁜 것도 빨리 퍼지지만 복음도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메커니즘, 요 기구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도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선교 일을 해왔어요.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개종하는 30세까지 그냥 시간을 멍하니 보내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을 준비시키시면서 선교사의 일을 비그리스도인으로서 해왔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제가 딱 보니까요,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하도록 물리적으로 기여했던 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분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분을 통해가지고 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흐트러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비그리스도인 사울을 사용해가지고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이 또 이렇게 사마리아와 발라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에, 이분의 그 핍박과 흐트러짐 때문에 다메섹 교회도 개척되고 안디옥 교회도 개척되고 이랬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주님이 이분을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가 찬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주님이 탁 택하시고 지금까지 쫙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걸 기대해 봅시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원죄 사건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지상 사명의 일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셨는지를 섭렵했습니다. 이 섭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장중에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 이 은혜를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